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통 영국에서 산다고 하면, 야, 거기 물가 되게 비싸지 않아? 막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영국의 물가를 보여드리려고, 일단 영국에서 15만 원으로 장을 보면 어떤 것들을 얼만큼 살수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 뒤에 이렇게 오늘 인터넷으로 장을 봐서 인터넷으로 장본게 도착을 했어요. 제가 보통은 한 10만 원어치를 사서 한 일주일 반에서 2주일 정도 먹는 편인데, 이번에는 제가 살을 좀 빼려고 다이어트 식단에 있는 그런 식재료들을 많이 선택을 했더니 한 15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장본 값들이고요. 여기에 지금 봉지가 4개 더 있어요. 여기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정리하면서 다 보여드릴게요. 브로콜리니, 쪽파와 로메인, 요것도 있고, 오이 3개, 피망, 파프리카, 토마토. 여기 조그맣게 보면 여기 one of five a day라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영국 정부에서는 채소나 과일에 요런 이런 one of five 마크를 달아줘요. 그러면은 이게 하루에 그 권장량을 5개를 다 채울 수 있도록 사람들이 쉽게 볼수 있도록 이런 마크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저는 잘안 채워 먹는 것 같아요, 사실. 오, 3개. 이렇게 3개에 15,000원 해서 샀어요. 석류 깐 거랑, 그리고, 딸기. 요렇게 샀고요. 아보카도. Ripe and ready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다 익었고 먹을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원키. 보이세요? 요렇게 흠집나고 요런 것들은 조금씩 싸게 팔아요. 방울토마토. 요렇게. 포도는 2개에 4,500원이라서 2개를 샀습니다. 4,500원. 닭가슴살. 햄. 코타지 모짜렐라.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산게 확실하긴 한데. 리코타. 그리고 체다치즈. 당근. 1kg. 코리안 바비큐 소스가 있어서 한번 사봤어요. 베이컨. 그리고 이거는 치킨 소세지. 필렛 스테이크. 계란입니다. 이제는 실온에 보관하는 것들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냉장 보관이에요? 냉장고에 빨리 넣어야겠다. 허브를 샀어요. 차이브스랑, 그리고 로즈마리. 바질, 고수, 코리앤더, 그라운드 큐민. 이거 안산것 같은데 이거 언제 들어갔지? 마늘 간 거, 양파 간 거, 생강, 마늘, 식초, 피스타치오 깐 거, 현미. 그리고 정말 한국 밥 같은 밥을 먹고 싶다. 그럼 리조또 라이스나 아니면 숏 그레인 라이스, 아니면 빠에야용 라이스를 사면 그러면은 좀 비슷한 식감을 낼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한국살이 가장 맛있습니다. 토마토 캔에 든 건데, 토마토랑 토마토 주스, 그리고 소금, 그리고 산화제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오렌지, 바나나. 정말 모든 게다 이렇게 비닐에 싸져 있어요. 사과 6개. 정말 작고, 정말 작죠? 정말 작고, 이거 보세요. 나 얼굴이 좀큰 편이긴 해. 어쨌든 사과가 정말 작고, 그리고 맛도 별로 없어요. 메이플 시럽. 고구마. 여기 고구마는 속이 주황색이에요. 이거는 킹 에드워드 포테이토라고 감자의 품종인데요. 저는 감자 품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맛있는 것 같아요. 양파. 식빵을 샀습니다. 원래 이런 식빵보다는 슈퍼 가면 이렇게 베이커리가 있어요. 그럼 거기 베이커리, 그러니까 이마트의 데이바이데이처럼 그런 베이커리가 있는데, 그런 베이커리에서 구운 빵들을 보통은 사는 편인데, 오늘은 식빵이 먹고 싶어서 식빵을 샀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우유 식빵 같진 않아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 콜라를 끊으려고 제가 스파클링 워터를 샀습니다. 요거 4병 샀어요. 그치만 무거우니까 안 보여줄 거야. 이렇게 해서 제가 산 모든 것들을 보여드렸고요.
다 합쳐서 한 15만 원 정도 든것 같아요. 어때요? 영국이 정말 물가가 비싼 것 같나요? 여기는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실 돈이 조금 많이 드는 편인데, 집에서 요리해서 먹기는 제가 한국에서 자취하면서 살았을 때보다가 훨씬 돈이 적게 드는 것 같아요. 이 많은 재료들로 이제 다이어트 식단을 하려고 산 거니까, 식단을 어떻게 할 건지 제가 게으르지 않으면 다음 비디오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